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멋진 주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꼭 필요한 우리 이민 생활, 또 이민 생활이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꼭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시청자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에 주말 동안에 만나시는 지인분들과 또 친인척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를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저의 뉴욕기다리쌤의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역이민을 한 6개월 정도 전에 가셔서 미화로는 200만 달러가 되겠죠. 대략 25억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25억의 이 사기를 당한 구독자가 계셔서 그것을 수사하던 가운데 한국의 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온 사건, 그 사건을 짚어보면서 경찰청으로부터 저한테 협조 요청을 했고 또 이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주시고 보내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내용을 먼저 보내주신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2023년도 1월 26일자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메일 온 내용에 따르면 안녕하세요. 경기 남부 경찰청 수사과 수사 2기 에서 근무하고 있는 암흑의 경사라고 합니다. 이제 성함은 제가 좀 빼겠습니다. 저는 경기 남부청 관할의 보이스피싱 사건 관리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0대 여성이 25억 보이스피싱을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여성분은 20대부터 미국으로부터 가서 생활을 하셨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노후를 보내고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신 지 6개월 만에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전화로 받고 25억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키다리쌤 채널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하셔서 제외 동포분들과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민자분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뉴욕 키다리쌤께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협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경찰서가 아닙니다. 파출소도 아니고 경찰청입니다. 이 경찰청에서 알려준 내용에 따라서 이메일 종류의 여러 종류의 사기 형태의 영상과 자료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 따라서 한인, 이 해외에서 살고 계신 한인분들의 한국에서의 사기 형태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세히 이거를 들여다보면 한국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형태로는 그리고 수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 비슷한 대표적인 형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 형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저의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이 안타까운 사연이죠. 25억이라 그러면 정말 세븐데이를 일을 하셔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사시면서 먹고 싶은 음식 못 먹어가면서 입고 싶은 옷 못 입어가면서 모으신 돈이실 겁니다. 또한 제 지인 중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의 사건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또 형태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똑똑한 분들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능성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독자분도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명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정직하게 사셨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우둔하고 스투피드하는 그러한 모습은 당연히 아니실 겁니다. 누구나가 살면서 내 자신이 똑똑하다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기 형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사칭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내용이 너무 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안타깝게 당하신 수사기관 사칭에 관해서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경찰청에서 보내주신 영상 자료 여러 편 중에서 수사기관 사칭편 영상부터 보시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이스피싱, 낚시에 피싱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목소리를 통해 당신의 개인정보로 당신을 낚는다는 뜻이죠. 네, 여기는 서울 남부지검 첨단 범죄수사 1부의 박지훈 검사입니다. 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을 환수해서 확인해야 범행에 연루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금은 범죄 연관성이 없으면 다시 다 돌려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합니다. 모르는 전화, 문자, SNS 등에 절대 의심을 거두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신고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자, 잘 보셨습니까? 전화 금융 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죠.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의 모든 곳에서 비슷합니다. 국민과 언론 그리고 방송 등 누구에게나 전화 금융 사기가 익숙한 주제라는 점이 우리가 살면서 경계심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예전에 허술했던 전화 금융 사기 시나리오와 상담원의 말투를 생각하며 뭐 사투리를 쓰고 또 조선 연변 이쪽 계통의 지역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의 어떤 언어, 나는 전화 금융 사기에 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고 매번 비슷한 주제라서 사실 언론 기사에서도 쉽사리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강해서 큰 병이 없을 테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하고 사는 것과 같죠. 전화 금융 사기에서 방심은 어찌 보면 절대 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 건너 하나에서는 조그만 금액서부터 큰 금액까지 사기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한테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그렇게 헛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게 금물인지를 제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제도상 허점을 활용하는 한편의 악성 앱 제작 및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앱 활용 등 통신기술까지 총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서 휴대전화 주소록과 통화 기록 등을 거꾸로 핸드폰으로부터 탈출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를 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이 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로채기를 하는데 이때 실제의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통화 연결음 사용 및 정상 번호로 표시하는 가짜 화면을 띄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피해자에게 경찰관, 은행, 직원이 한패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범죄임을 직감한 은행 창구 직원과 출동한 경찰이 함께 설득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례가 그래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한번 범행에 걸려들면 중간 단계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교수, 프로페서, 연구원, 의사, 보험회사 직원 등 물론 연령대도 20대, 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도 전화금융사기에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성행하는 대출사기 시나리오 등은 등장한 지 몇 년이 되었고 경찰 금융당국 등에서도 수없이 예방 홍보를 해온 사안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요즘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서 오픈뱅킹, 대출 가능액 조회 앱, 가상 자산 앱 등을 총동원해서 피해자의 재산을 이른바 영끌
해서 최대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복구할 수는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더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보유한 모든 이 예금, 세이빙, 체킹, 뭐 적금, 보험 물론이고 카드론의 대출까지 실행을 해서 돈을 모으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전송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말들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죠. 전화금융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을 하면 피해 복구가 매우 어려운 만큼 애초에 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큰 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관리해야만 하는 것과 흡사하죠. 오히려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완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는 피해 금융 회복이 오히려 더 어려운 전화금융사기가 될 수 있고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현금 이체, 계좌 이체의 요구,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라고 볼 수 있고 문자 메시지로 오는 것은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 검사 이렇게 세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가 기관 사칭형, 그러니까 수사 기관 사칭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 사칭형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요. 기관 사칭형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범죄 조직이 일반인들이 수사 기관의 조사 등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서 강압적인 목소리로 협박을 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해서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 문자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연결하는 일명 강수강발, 즉 강제 수신과 강제 발신이 되도록 해서 범인을 검사, 수사관이라고 완전히 믿게 만들면서 이 판단이 흐려진 피해자에게 현금 인출을 하고 전달을 하며 계좌 이체를 하게 만들고 주택 등 각종 담보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보험과 예금, 주식 처분을 하게 하고 가상 자산을 구매하고 전송을 하게 하는 등 이 피해자의 전 재산과 심지어는 고액 채무까지 지게 만들어서 모두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관 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와 30대가 많기는 하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을 하며 특히 다액 피해, 즉 큰 돈의 피해는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서 발생을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오래 한 40대 이상에게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다액 피해 사례에서는 의사, 연구원, 보험회사 직원도 있는데 직업 관련성이 있고 학력이 높아도 속아 넘어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전화금융사기는 워낙 수법이 정교하고 한번 걸리면 누구나 쉽게 빠져들어서 피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전화금융사기를 알고는 있죠. 그리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어나고 있고 보여지는 그런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아예 없고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악성 앱 등 최첨단 통신 기술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본인 사례에 대입을 해서 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경찰청에서는 강하게 호소를 또 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라면서 인권수사가 강조가 되는 지금 절대의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 그리고 가상자산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가 사기이니까 전화를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독자이신 분 6개월이 되셨고 한국으로 역 이민을 가셨고 25억이라고 하면 대략 환율로 계산해서 200만 불을 사기를 당하신 우리 구독자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형태로 사기를 당하시고 또 어떠한 형태로 결국은
받지 못하고 되돌려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경찰청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누구나가 한국을 역이민이 아니더라도 학생비자, 유학생비자, 그리고 취업비자, 그리고 취업이민인 영주권으로 살고 계시는 분은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국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시거나 한국에 가셔서 유심을 사용하셔서 내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요즘에 본인 인증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인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꼭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내가 시민권자이고 나가서 역이민을 하려고 하는데 내 폰을 만드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처럼 내 명의로 핸드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만든 상황이 이미 시작이 되면 혹은 유심을 사용하면서 본인 인증을 한 번이라도 했던 시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사기의 결부가 될 수 있는 루트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이민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비자 스테러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의 금융관계,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 사기는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있다는 점, 이 경찰청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계속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5억의 사기를 당하신 분, 지금 이 내용 중에 아마 이 범위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으신 분이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지금 영상에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의 영상을 통해서 역이민을 결정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꼭 주의하시고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기관 사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금융 사칭과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사칭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거기에서도 저의 시청자, 구독자분께서 한국에서 돈 천만 원 정도 이상을 사기를 당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으셨으면 이 영상에 대해서 꼭 주변 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